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2020년 뱀띠들의 총운은 2019년도에 뱀띠들 악삼재라 그랬잖아요. 악삼재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뱀띠들이. 근데 뱀띠들이 유독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다른 띠들에 비해. 그래서 2020년에는 덜 힘들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조심성을 갖고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욕심 버리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변동, 그다음에 변화는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자리를 지키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건강운으로는 이제 신경성, 아무래도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러니까 신경성, 그리고 심혈관 질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1월달 운세로는 마음이 굉장히 허하면서 답답한 달이 되겠습니다. 예, 모든 것에 욕심을 버리고 불평불만이 그리고 많은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새로운 공부나 취미, 운동 그런 거를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운세로는 건강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나 낙상수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운도 있겠습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안 좋아지거나 답답한 형국이니 매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굉장히 안 좋네요. 예. 3월달 운세로는 무난한 달이 되면서 신경성을 조금 조심하시고 건강으로 많이 나오죠. 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혈관 질환에도 관리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인간관계만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예, 뱀띠분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겠지만 뭐 좀 괜찮겠지 해서 새롭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변동을 하시더라도 그다지 크게 일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시다 싶으면 꼭 병원에 들려서 건강검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일본 거는 아니에요. 예, 일본 건 아닙니다. 예.